김현정의 뉴스쇼.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가 종전이란 말을 슬쩍 꺼내자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요, 종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더니 청취자 한 분이 종전이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이러시더군요. 그만큼 전쟁을 끝내는 종전이란 말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낯선 단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우리와 북한, 미국만 동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첫 실타래 하나 풀었습니다. 엉키고 설킨 실타래 푸는 데는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집중으로 부디 좋은 결실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아,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남북 정상의 악수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어제 열린 남북 간 의전 경호 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 결과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처음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을 세계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음흠. 이런 방안은 1차 실무회담부터 우리 정부가 제의한 건데 북측이 수용을 했네요. 그래요?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은 북측이 생중계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측이 중계를 맡게 되겠죠. 예, 예. 이제 정상회담 형식은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두 정상의 구체적인 동선 그리고 각 부인의 동참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속도가 나고 있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한을 다녀왔고 김정은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그와 매우 잘 지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 북미 간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폼페이오가 누구야? 그렇게 중요해? 하고 묻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트럼프의 복심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최근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이 세계적 성공이 되도록 뭐든지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발언했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 성공이 되도록 난 뭐든지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네. 게 지금 속보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한 건지 이런 거가 지금 안 밝혀지고 이 발언만 들어와 있는데요. 의미가 있네요. 예. 예. 좋은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오늘 2부에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종전 선언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 궁금증들 정세현 장관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드루킹 파문 속 김경수의 정면 돌파입니다. 예, 지금 댓글 여론 조작의 핵심이었던 드루킹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자금줄은 뭐였느냐, 뭐 이런 의혹들 커지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정면 돌파를 선언해요? 오늘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든요. 출마를. 네, 앞서 드루킹 김모 씨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마 일자를 미뤘는데 예.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의 배후 중에 하나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피해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나선 모습이네요. 민주당 역시 논란과는 상관없이 김경수 의원을 전략 공천할 방침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추대된 김태우 전 경남지사 등과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지방선거 이슈가 커질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뭐 제일 뜨겁죠. 잠시 후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요. 네, 대선 개입 원세훈의 최종 심판이 오늘 가려지는데요.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지난 2013년 6월에 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증언을 통해서 동원해서 댓글 남기도록 한 혐의 그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예, 예. 1심, 2심 또 대법원에서 유죄 무죄가 엇갈렸거든요. 예. 오늘 제2상고를 맡은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장원장을 상대로 마지막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네요.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임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원순 시장은 며칠 전에 여러분 만나보셨고요. 오늘은 바른미래당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안철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박원순 예비후보한테 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서울시장에 안철수인가 묻는다면? 예, 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년간 정말 조그만 변화밖에는 없었고 제대로 된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도시, 교육 도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만들기 위해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 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경고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을 의사 표현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섰습니다. 예, 견제 그리고 서울을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데 안철수 위원장 항상 선거 전에 고민을 좀 길게 하는 편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결정하셨어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언한 다음에 예. 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로 며칠 후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지금 혼란의 와중이어서 예. 제가 적절한 시기에 그 의사를 밝힌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냐면 사실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인데 서울시장 나왔다가 낙마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고민이 더 깊었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고민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유를 들자면 예, 예. 당을 또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른미래당이 다당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정당입니다. 그런데 자칫 소멸되면 다시 우리나라는 양당제 과거로 돌아가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정치판이 크게 재편될 거다. 결국은 다시 양당제로 갈 거다. 보수가 하나로 뭉칠 거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예, 그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막기 위해서. 지금 양당이 서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서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 권력, 현재 권력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다 보니 대한민국이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바로잡고 예? 미래로 나가자는 게 바른미래당의 그 지향점입니다. 다당제를 지지하는 분이라면 그럼 안철수 뽑아주십시오. 안철수가 이번에 돼야 다당제도 지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리고 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자칫하면 이제 이 정부가 이번에 승리하게 된다면 2020년 총선 때까지는 폭주합니다. 그걸 막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꼭 제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주한다는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제대로 못 쓰면 정부가 견제 없이 폭주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댓글 공작 사건을 보더라도 예, 예. 그 얼마나 폭주하고 있는 것이 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지금 이제 당선 가능성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잠깐 미뤄두고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현안에 대한 얘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데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그 사조직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겁니다. 대선 당시에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예. 여론 조작이라고 지금. 예를 들자면 예. 오늘이 4.19입니다. 예. 그 예전에 권위주의 그 군사정권에서는
그 감금하고 고문해서 민주주의를 단합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댓글 공작 같은 그 언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단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고문보다 더 지독한 그런 수법입니다. 아,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 여론 조작이고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신단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피해자다, 억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도 저희들은 그 억울함을 민주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예. 특검으로 제대로 수사하자 지금 어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억울한 분이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민주당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검경이 수사를 해보고 제대로 털어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는 거지 왜 먼저 특검부터 얘기하냐 그러시던데요. 뭐 이미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믿을 지난 수 없다. 20일 정도를 경찰에서도 뭐 제대로 그 조사하지 않고 계속 쉬쉬하고 뭐 검찰은 경찰에다가 떠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필요성. 근데 지금 앞에서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 조작이 있었을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 측의 답변은 뭐냐면 아니 대선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 때는 여러 자발적 지지 모임들이 돕겠다고 나선다. 돕겠다고 나서서 선풀 운동, 그러니까 좋은 댓글 달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거를 막지는 않지 않느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보상을 준다거나 보상을 약속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되느냐 이런 건데요. 이게 선풀 운동이 아니고 이제 악풀이죠 지금은. 그리고 또 예.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 결국은 이 사조직이라는 것이 당과 굉장히 밀착돼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거기만 이제 특정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당에서 미리 움직인 것이라든지 또는 김경수 의원이 그 모르는 사람 일반적인 시민 지지자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가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직접 멀리까지 찾아가서 만났겠습니까? 드루킹을 어떻게 이렇게 만났겠느냐? 그냥 자발적 지지 모임이 여럿 있었다면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가깝기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보상까지도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사청탁을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드루킹이. 그러니까 뭐 그것은 그런 정도의 큰 그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이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정말 그 요구를 할 만큼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고소고발 중에 어떻게 드루킹 것만 딱 찍어가지고 고소고발 취하하자라고 국민의당에다 얘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그 반론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문펜 카페지기 합쳐서 11건을 가져왔길래 문펜으로만 되어 있는 그 피고발인의 드루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민주당으로서는 14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저 뭐 6년 동안 여러 구태 정치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 수법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수법들이 있는데요. 뭐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선 불복 아니냐. 차이가 커 가지고 결과가 안 달라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방어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다 지나간 일이다. 과거는 잊어라. 뭐 괴념치 마라 이런 말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괴념치 말라로 들리셨어요. 이 이제 반론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뭐 괴념치 말라 수법이 너무 사실은 뭐 전형적인 구태 정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법이 있습니다. 예. 너도 더럽잖아. 그래서 뭐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하고 돼지가 뒹굴면은 사람은 더러워지지만 예. 돼지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더불어 진흙탕 수법 겁니다. 아우 오늘 지금 단어들이요. 준비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후보의 입장을 듣는 거니까 지금 안철수 예비 후보 가 보는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이렇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당선 가능성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매일경제신문하고 MBN이 조사한 건데
매트릭스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이 부분 민주당 예비후보 3명 가운데 누가 나와도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누가 나와도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를 누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원순 예비후보로 특정했을 때는 52.1%가 나와서 안철수 후보 13.3, 김문수 후보 10.1%보다 크게 앞선다는 건데 지금 두 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이게 뒤집기 한 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본격적인 경쟁은 5월 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은 단순히 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되는 시기인데 예. 저 특성상 그 다른 뭐라고 합니까? 총선은 또 대선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인물의 경쟁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부터 제대로 이제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여론조사 중에서 지지율 3, 4%는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지지율 3, 4%요? 그러니까 뭐 아, 저 그 응답률 3, 응답률 3, 4%. 이게 그런가요? 제가 자세하게 그 응답률까지 뭐 그런 저 그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아. 사실은 3, 4% 정도 응답률은 언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분석용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렇게 널리 언론에 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은 합니다만 여하튼 뒤집기 한 판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뒤집기일지 아니면 원래 추세대로 가서 제가 당선될지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돼봐야 아는 거죠. 짧게 한 질문만 더.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하고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은 두 분 다 아니라고 펄쩍 뛰시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그 현명한 유권자들이 야권표를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주셔서 정부 여당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단일화는 없습니까? 마지막에 판단하시면서 예.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단일화 이길 수 있는가 마지막에는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표를 모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완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뭐 예. 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앞에서 시간을 많이 제가 써서. 안철수 위원장님 조금 좀 줄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쨌든 행간 부지런히 들어가죠. 지난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택배 회사가 택배 단지 입구에 또 택배를 쌓아놓는 바람에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랬죠. 이 정부와 지자체가 분쟁 조정에 나서서 실버 택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세금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이 허들썩했어요 정말.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나온 방법이 실버 택배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또 그걸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택배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지정된 장소까지 택배를 배달하면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정까지 이걸 다시 배송을 해주는 뭐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문제는 배송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가 배송 금액의 절반을 내고 예.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이미 88개 아파트 단지가 도입을 했는데 예, 예. 그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관리비에서 또 일부 부담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왜 국민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아파트 주민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거죠.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가 절반. 네. 택배회사 절반? 예. 그럼 주민들은 안 내요? 안 내는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시끄러운 거고요. 자,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회사에 요구했던 제도다입니다. 이 제도가 실버 택배가? 네. 택배 대란이 일어난 게 한 달 전이었어요. 예, 지난달 11일 다산 신도시 4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택배회사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지상에 차량이 통행하면 조경이 훼손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예. 단지 출입구에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택배 배달을 하거나 지하 주차장 높이에 맞는 저상 차량을 활용하든가 예. 경로당 어르신 택배 서비스, 즉 실버 택배를 도입해달라. 아. 택배업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안 모두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였거든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예, 서로 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이면서. 그래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인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이다 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당연하죠. 갑자기. 겨울에 눈 내렸는데 내 집 앞 눈 당연히 내가 치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이다. 그런 건 아니냐라는 해서. 네. 택배 대란의 원인은 건설사가 애초 아파트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겠죠. 지하 주차장으로 택배 차량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주차장 입구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자면 건설사는 규정대로 했다. 규정 그렇죠. 자체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다 책임 지금 떠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집을 분양받을 때 이런 부담을 떠안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상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공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아파트 환경 좋다고 해서 분양가에서 한 1억 원 이상 웃돈까지 지금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누릴 건 우리는 다 누려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 글쎄요.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실버 택배 비용 예. 이거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라면 예. 최소한 우리가 한 10%든 20%든 관리비에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이제 김성환 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청취자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네. 이렇게 해결된 줄은 몰랐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행간은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우는 아이 달래려고만 했다입니다. 누가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인가요? 정부나 지자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우는 아이 달래려고 입에 사탕만 물려준다고 해서 아이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빨리 논쟁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해결책이 나온 거 아닌가 이 말씀이세요? 네. 국토부가 뒤늦게 허둥지둥 향후에는 실버 택배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은 시작이에요. 논란에. 음흠. 왜냐하면 다산 신도시가 올해 한 8천 가구가 입주하거든요. 예, 예. 2022년까지 3만 2천여 가구 한 9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가 될 거예요. 예. 이런 문제 비슷하게 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주거 환경 가진 다른 아파트들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주민들도 조금 나서서 부담해 주면 이런 문제 전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세금으로 다 채우려고 예, 하거나 택배에서 예. 부담만 늘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여기까지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트럼프의 그 발언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지 않으리란 생각은 난 안 한다. 이 트럼프 발언은요. 아베 신조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한 얘기랍니다. 예, 출처가 나왔네요.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 정세현 장관과 함께 종전이 뭔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종전. 사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쉼이 좀 많이 길어진 거죠. 근데 그 전쟁을 끝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휴전 상태인 정전 상태였던 사람한테는 이 종전이라는 게 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잠시 후에 종전 선언이란 무엇인가? 뭐가 달라지는가? 정세현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오늘 탐정 손수호도 있는 날입니다. 검찰이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서 후보로 올리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오늘 손탐정이 가지고 오셨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죠. 그리고 화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주 반가운 목소리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이 내리면 오늘 뭐 비는 안 오는데 특히 봄비라도 내리면 반드시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있죠.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주인공 임현정 씨가요. 11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예, 반가운 목소리. 그분 말하는 목소리 어떤지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청취자 이한경님, 종전이라 벅찹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진짜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들려오는 것들, 상황들 쭉 종합해 보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파란불 맞습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최근의 시그널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나고 왔다. 3월 31일, 4월 1일 이틀간 특사로 다녀왔다는 거를 이제 트럼프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간 겁니까? 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직접 미국 최고 당국자가 확인을 하러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미북 정상,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과연 업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업적으로 내설만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 사전 점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걸 위해서 간 거죠. 사전 점검.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 리허설 같은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사실은 실무적인 접촉을 쭉 해왔는데 예. 3월 달에 예. 그거를 최종 뭐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폼페오를 보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밀어줄 거 있으면 밀어주고. 밀어줄 거 있으면 밀어주고.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복심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폼페이오는 예. 강경파,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 평화 분위기에 이 장애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죠, 장관님? 네. 예, 그 사람들이 미국도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그 뜻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예. 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존 볼튼까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예. 자기가 지명되기 전에 얘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이 시그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파란불 시그널은 트럼프가 깜짝 놀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남북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렇게. 아니,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트럼프가 아까 이 비밀을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네, 뭐 저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정부는 물론 알죠.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국민들은 네, 몰랐던 일인데.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통일부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들,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몰랐어요. 아, 일반. 예, 예. 저는 몰랐거든요. 아니, 어쨌든 그 이제 종전 논의를 남과 북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종전 논의. 사실은 이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는 거고 워낙 오랫동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 협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먼 일 같고 너무 낯선 일 같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관님?
그 언론에서 좀 종전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첫째 뭐 틀린 표현입니다. 네. 종전 문제를 협의를 해서 종전 선언은 할 수 있죠. 예, 예. 종전 선언 할 수 있는데 이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 협정을 이제 끝내고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예.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 또는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예. 미북 관계,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는 종전 협정 상태인데 그 종전 협정 할 때 휴전 협정 할 때 사인했던 사람이 우리는 빠졌고 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 사인한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셋이 모여 가지고 종전 협정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남북정상이 중간에 종전선언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장관님은 종전협정이란 건 따로 없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정전협정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정전협정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못했죠. 53년에 예. 뭐 여러 가지 의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제4항입니다. 그게 뭐였죠? 거기에 보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예. 지역에서 만나 예.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인, 종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북한이 소위 평화협정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남북이 물론 이번에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표현은 종전이라고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예, 예. 중이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끝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 미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예, 예.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한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 무슨 해소 중지 예.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예. 위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 예. 합의하면은. 훌륭한 거죠. 그러면 프로세스가 남북 정상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종전 선언을 하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평화 협정. 그건 자연히 평화를 맺는다는 건 종전이 포함이 되는 의미니까 평화 협정을 우리는 지지한다. 뭐 약속한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북미 중 3국에다가 우리나라까지 끼어서 평화 협정 사인하고 이렇게 되면 완성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근데 이제 종전 선언은 남북 정상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남북 정상 회담 선언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언도 우리가 그때 정전 협정에 예, 서명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럼 이번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관련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 회담에서 종전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을 합의를 하고 표현은 달리 해야죠. 남북 간에 우선 군사적 적대 행위 해서 예, 예. 뭐 동지 뭐 군사 당국간 회담 뭐 예. 등등을 합의하는 그 정도로 하고 종전 문제는 북미 정상 회담에다 일단 넘기고 그리고 예. 정부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거. 정전 상태에서 종전 상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종전이 바로 통일은 아닌데 종전은 뭔가? 뭐가 달라지나? 먼저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그 종전 선언을 하면은 이제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주고 예. 그리고 그 군사적 그 적대행위를 뭐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예. 약속을 그렇죠. 하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의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예, 좀 예. 앞서가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이번엔 되고 예.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가능해졌고 예. 또 평화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드디어 이제 남북 간의 평화가 구축된다고 이렇게 구축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전 상태가 되고 평화 협정까지 맺어지면 뭐 예. 비무장지대도 사라지고 북한과 우리가 어떤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예,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이미 뭐 그 유엔 동시가입 보면서 91년에 사실상 만들어진 끝난 거고, 끝난 거고 더 이상 주적도 예. 아닌 게 되고. 그렇죠. 아, 바로 그거예요. 예. 비무장지대도 없어지는 거고 평화 예. 서로 평화시키겠다라고 사인도 한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 사인 한번 하고 나면 혹시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전쟁을 또 시도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하지만은 예. 여러 가지 관련된 당사국들이 그냥 중국, 뭐 미국, 일본, 뭐 러시아 이런 한반도 주변 관료국들이 예. 그렇게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그 합의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하는 합의, 안전판. 평화협정을 둘러싼 평화협정을 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련국들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약 체계 이런 예. 것을 묶어서 평화 체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장관님 개성공단도 네. 열리고 막 평양으로 수학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저 비자 받아 갖고 여행도 가고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통일은 아닙니다. 그게 통일되기 네. 이전이라도 이전 단계. 분단으로 인한 뭐 불이익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렇군요. 화해 협력을 일상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넘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각각 말씀하신 상황은. 야,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상당히 벅차고 참 낯선 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정말 차근차근 집중해서 인내심 가지고 잘 풀어가야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정세현 장관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우리 종전 얘기했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벅차다. 최강삼님 뭐 이런 네. 문자. 저도 참 어색해요. 종전? 왜냐하면 정전 상태일 때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전으로만 쭉 살았던 사람이라 어떠세요? 손 변호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그쵸? 사실 전쟁이 없었던 상황. 전쟁을 겪지도 못했지만 전쟁 전의 상황도 사실 모르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또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법조인이라. 네. 법적으로 이게, 접근하면 네.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전에 역시 정세현 장관님 이야기는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데 예. 저도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선언과 협정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 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헌법상 북한이 과연 국가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 예. 국제법적으로 또는 외교 정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국가죠. 예. 하지만 지금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국가 대 국가로 과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 UN에 사실 가입을 하는 순간 국가로 네. 인정을 한 건데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헌법하고는 헌법에선 여전히 주적 관계고. 그렇죠. 네. 이런 거 그럼 헌법에서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북한 영토가 북한의 그 지역은 이제 예. 미수복 영토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네. 법적으로는 이제 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저는 손 변호사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줄 몰랐거든요. 아우 복잡해져요 다시 머리가. 어쨌든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빨리 들어가죠. 탐정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춘천 경찰서장 딸 살인 사건 다뤘죠? 예, 다뤘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다루겠습니다. 아, 검찰이 지금 과거사 재조사할 거 뭐 있나 쭉 후보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학의 전 차관 네, 성접대 그렇습니다. 사건. 그래서 오늘
아, 사실은 요 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건설업자 윤중천. 네. 아내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간통 사건이었던 거예요. 시작은 그랬죠. 예, 예. 이 간통죄를 수사하는 도중에 우연히 동영상이 발견되고요. 음흠. 결국 예상치 못하게 고위층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고소를 했는데 윤중천이랑 건설업자 간통사건 수사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김학의 차관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윤중천 전 회장이 동갑내기 여성사업가와 2011년에 만나서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음흠. 그런데 2012년에 이 둘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윤중천의 아내가 발견해요. 예.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여성 사업가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난 억울하다. 네, 즉 이게 윤중천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건데 그리고 또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했고 15억 원 현금 예. 그리고 또 외제차를 빼앗아간 건데 이걸 왜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억울하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그러면서 윤중천을 고소합니다. 역고소를.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는데요.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예. 강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자, 여기까지는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하고 여성 권모 씨 사이의 일이잖아요. 간통이냐 아니냐 내가 피해자냐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네. 그런데요. 그 다음 해인 2013년 초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고위 법조인을 포함해서 이제 지위 높은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았고 그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이제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성접대 동영상. 그렇습니다. 그러자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윤 전 회장의 조카를 불러서 이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고요. 예. 또 동영상을 저장해두었던 그런 인터넷 저장 공간도 역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후에 경찰이요. 이 사건에 대한 그 내사 사실을 공개했고요. 또 언론은 성접대를 받은 즉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고위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예. 사실 원주에 그 별장을 가봤더니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별장에 기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네. 그 별장에 남아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변태적인 성행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가면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됐고요. 결국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당시 차관이요. 취임 6일 만에 사퇴하고 맙니다. 그게 취임 6일 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아주 초기였죠. 그러네요. 네. 경찰은요. 김학의 전 차관. 이제 사퇴했으니까 예, 예.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예.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경찰은 피자 신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한 번도 신문도 못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기소가 됐던가요? 일단 현행 법상, 현행 절차상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소 불기소가 결정되는 절차인데요. 이제 피의자를 기소해서 형사 재판으로 보낼지 예, 예. 아니면 기소하지 않고 그냥 끝낼지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판단합니다. 예, 예. 근데 경찰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찰은 무엇을 하느냐? 경찰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요.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요. 기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낼 뿐이에요. 그냥 의견만 붙일 뿐인 거죠. 네, 결정은 못하는 거죠. 네, 경찰의 그 의견을 검사가 뭐 존중해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어요. 검찰에. 음흠.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했지만 검찰이 쭉 보더니 이거는 불기소감이야. 기소할 필요가 없어. 해서 재판으로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 예.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경우냐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피해 여성이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영상 속의 여자가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내가 아니라고. 네. 피해자가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한테 당하고 있는 영상이고 네. 피해자가 있는데 나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수사가 그렇습니다. 더 진행이 안 됐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예, 예. 그 후에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맞아요. 즉 성접대에 동원되고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윤 전 회장과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사 때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성행위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제대로 말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럼 검찰이 뭐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재수사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재수사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재수사를 했음에도 윤 전 회장과 김학의 전 차관은 뭐 이거는 뭐 내가 아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고. 네, 또 성접대 동영상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과 이 고소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번 내렸죠. 저 여자 나 맞아요라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그 여성이 이 여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묻힌 거군요. 이렇게 끝난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다시 이걸 과거사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다시 고소를 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서 다시 수사를 할 때 예, 예. 첫 번째 수사를 담당했고 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검사가 다시 배정됩니다. 똑같은 검사가요? 네. 물론 뭐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검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관심도 컸고 또 권력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검사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인연이 있는 심지어. 검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고소 여성이요. 당연히 검찰 조사 거부하면서 재배당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자 검찰은 정식으로 신청해라. 그럼 그때 생각해보겠다라고 했고요. 정식으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교체됐어요. 예, 예. 네, 그제서야 이제 교체했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어떤 태도라든지 뭐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요. 네, 그리고 또요. 이제 그 고소 여성이 이제 별장 성접대 후에도 서울에서도 이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면서 추가 고소하는데요. 하지만 이 검사가 교체됐는데도 그 후에 현장 검증 요구도 응하지 않고요. 또 대지신문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다가 다시 부의소 처분을 한 거죠. 예. 아니 근데 결정적인 게 동영상이란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네. 영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은 인물인지 확인을 못한다? 네. 진짜 요새 기술로 확인을 못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질이 좋지 않았던 제가 거예요? 제가 전체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부 이제 사진 형태로 드러난 것이나 이런 걸 보면 화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다 봤잖아요. 네. 우리도 뭐 전체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우리도 못 봤지만 부분으로 지금 보도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보면은 이게 확인을 못할 정도인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남는 것이고요. 또 고소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예. 수시로 이들이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촬영을 여러 차례 했고요. 영상도 많다. 게다가 서로 이제 번갈아서 촬영을 해주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영상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확인 못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거 말고도 많은데. 또 경찰이요. 당시에 예. 검찰로 사건을 보내기 전에 수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영상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도 하고 예, 예. 또 영상 속에는 목소리, 음성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목소리 전문가를 불러서 성분 분석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텐데. 그리고 또 영상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죠. 경찰은. 그렇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덮어줬을 가능성?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의심이 되는 정황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정황이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요. 김학의 전 차관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죠.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예,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차관 자리에서 며칠 만에 낙마할 정도라면 억울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법도 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 아, 진짜 억울하다면. 네. 물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묻히기를 바랬을 수도 있지만 예, 예. 정말 억울했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그러네요. 위해서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법도 한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아닌데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나올 정도의 명예가 실추됐으면 무고죄 고소할 법한데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점 역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물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린 후에 강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성으로부터. 예. 그런데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국과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한 명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고 또 다른 두 명에게도 그런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교도소에 있었던 마약 공급업자가 예. 내가 약물을 팔았다라고 진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마약 부분 역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네. 또 불기소를 할 경우에는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어요. 예, 예. 여기에는요. 피의 사실도 적고 불기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즉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적고요. 예. 또 고소인이 어떻게 뭘로 고소했는지도 적습니다. 예. 그 후에 법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기소했다라고 밝히는 그런 구성인데요.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기소 이유서에는요. 고소인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결국 제 식구 감싸게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돼요. 아 그런 의심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제 식구 감싸기를 예. 넘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도 강합니다. 게다가 저는 피해 여성이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덮였다는 게 참 희한하고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저 피해 여성의 진술 자료를 입수해서 봤어요. 아, 그 당시 진술 자료? 아, 그 당시 진술은 아니고요. 최근에 했던 진술을 요약한 자료를 봤는데 예. 아, 상당히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도저히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예요. 우리가 보도에서 알고 있는 그 네. 정도가 아니에요? 아, 보도가 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도 방송이라도 방송에 이제 수위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차마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두루뭉술하게라도 알려주세요. 성접대의 구체적인 장면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성행위의 변태성 또 영상 촬영의 경위나 과정, 모습들, 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고 방송에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변태적인 네.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진술이 돼 있다. 소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소개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근데 이번에도 본조사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본조사 대상을 지금 두 차례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데요. 법무부는요. 아직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예.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 검토 후에 이제 내부 의견 조율을 해서 본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 사필귀정. 사필규정. 감추고 덮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요 의혹 남지 않고 검찰 조직에 오히려 해가 안 될 건데 이제 와서 제대로 조사한다? 수사력 낭비도 있었고요. 검찰 신뢰는 이미 떨어질 대로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더 이상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운은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예.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성접대 의혹 사건 오늘 정말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샅샅이 잘 짚어주셨네요. 손수호 탐정님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종규님 김학의 전 차관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셨는데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그때 서울변협에서 변호사회에서 거부했죠. 등록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때 네. 거부했는데 그 거부 후로 쭉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거부했던 걸로. 종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들 주셨어요. 이원서 06751220님 외에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해도 감동이다. 예. 4059님은 전쟁으로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춤을 추실 텐데 예. 아버지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나는 아침이라고. 아이고 그러네요. 행간 듣고 문자 오늘 쏟아졌습니다. 행간 개인 택배 비용을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비용을 왜 혈세로 부담합니까? 저는 거기 한 푼도 못 내겠습니다. 3012 김종현님의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진상이란 표현 쓰셨는데 진상 행동하면 다 혈세로 들어주는 겁니까? 따끔한 문자. 예,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네. 와이뉴스에서는 무슨 얘기가 좋으셨어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한 혐의 인사불이익 준 혐의 받고 있는 그분. 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예. 저녁 일찍 8시쯤 전에도 이미 결정이 날 정도로 빨리 결정이 났어요. 기각. 예. 그렇죠.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근데 영장 심사에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예.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영장 실질 심사 받는데 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와인은?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은유적인 제목을 뽑아오셨네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 결국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네.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네. 일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검사장의 경우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영장심사를 한 뒤에 어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그 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무죄다 이런 뭐 얘기는 아니죠? 아직 죄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본안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데 검찰이 곧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각 사유는 검찰의 수사가 안전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지 예.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죠. 법리적으로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구속영장을 네. 기각시키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과는 달리 네. 다툴려지가 많기 때문에 기각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무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 네. 이거죠. 그때 안희정 전 지사는 뭐였죠? 기각 사유가? 안희정 전 검사는 뭐 이제 거기도 안희정 전 지사. 그것도 비슷한 사유입니다. 그때도. 예, 자, 그러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한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지은 검사의 미투 대상인 성추행은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서지은 검사가 JTBC 인터뷰에서 처음 폭로할 때의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제가 2010년 10월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장례식장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모 검찰 간부가 이제 동석을 하였습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추행 부분은 당시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됐거든요. 공소시효. 근데 서지은 검사가 2010년이었으니까 8년 만에 그렇죠.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본질인 성추행이 혐의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 기소됐던 혐의는 인사불이익에 한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아하. 두 번째는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 짓기에는 무리였지 않느냐는 평가입니다. 성추행은 지금 2010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 몇 년도? 2015년입니다. 5년 후에 일. 예. 그리고 성추행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인사 관련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검찰국. 장이거나 검찰국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의심은 가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은 서 검사가 유일하다. 이걸 좀 검찰 내 표현으로는 부치지청 부장이 있는 지청에서 또 부치지청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부치지청에서 근무를 하면 그다음 인사에서 배려를 해 주는데 예. 서검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심은 가는 건데. 그렇지만 안태근 검찰국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이나 근거가 없고. 그게 안태근이란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는 뭐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못 찾겠다. 진술도 없고 뭐 증거도 없다.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다. 예, 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인사 문제는 수사로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전 그 검찰국장 영장심사에서 나는 부장검사 이상 인사만 했지 예. 평검사 인사는 과장과 담당 검사가 알아서 했다. 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지은 검사의 이름을 1월 29일 서 검사가 폭로하고 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아 뉴스룸에 나와서 미투 인터뷰 한 후에 그 사람을 처음 알았다? 아 예, 그날 이후에 알았다. 아,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 있었을 때는 누군지도 몰랐다? 그뿐만 아니고 그 지난해에 예. 기자가 안 검사장한테 물어봤다고까지 이제. 판사가 영장심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예. 얼마부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모르쇠 발뺌으로 일관했고요. 그렇군요. 그 서지은 검사도 인사불이익은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목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런데 인사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일부 내부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밝히기 어렵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이렇게 이미 얘기는 했었고요. 예.
네 번째는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상조사단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검찰은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해 파문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단 출범에서부터 논란이 일었죠. 조희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재 라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여검사들의 마든니격으로 후배 검사들이 고충을 외면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특히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신모 검사가 인사 파일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부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대목이죠. 그러네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정무부장 검사와 근무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검찰의 셀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 안팎에서는 안태근 라인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계속 과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Y로 돌아와서요.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울었다. 네. 울었다. 일단 운 건 확실해요? 예, 그건 뭐 영장심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겁니다. 예, 예. 오늘 주제는 왜? 왜냐잖아요. 그런데 안 전 검사장이 영장심사 도중에 가족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지는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검찰에서 요직에서 요직으로 승승장구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법정에 출두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서검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검찰 수사 어쨌든 이게 뭐 성적표라면 성적표인데 네. 사실은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수사 초라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검사들도 기각되거나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계속 그랬거든요. 예. 네. 서지현 검사의 미투 그럼 그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서검사의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2월 1일 제가 Y뉴스에서 밝혔듯이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TV 인터뷰를 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용기 덕분에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학계까지 폭로가 잇따르고 있죠. 예.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이 말을 해줬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그제 YWCA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았거든요. 예. 수상 소감문에서 미투는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오늘 Y뉴스 권여철 기자 수고하셨고요. 그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변호사로 다시 개업을 해서 활동 중이라는 예, 확인이 됐군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봄날 비라도 촉촉히 내리면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울려 퍼지죠.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벌써 15년 전 노래입니다.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 부른 가수는 임현정 씨죠. 근데 노래도 익숙하고 가수 이름도 익숙한데 여러분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 떠오르세요? 노래 목소리 말고 대화 목소리 들어보신 적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그 임현정 씨를 만납니다. 11년 만에 공백을 깨고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가수 임현정 씨 연결해보죠. 아, 임현정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요.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이러시군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네. 이분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앵커님 목소리는 제가 자주 들어가지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 이 프로를 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 떨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럼 피차 영광인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너무 떨려요. 지금 목소리 이쁘게 네. 나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네네. 2006년에 5집 내고 네. 공백기가 무려 11년. 아, 왜 그렇게 꼭꼭 숨어 지내셨어요? 아, 일단 2006년에 네. 앨범 마무리하면서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그때 이제 음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하는 과정 중에서 목적 지향형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다음 앨범을 어떻게 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아.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들면서 점점점 그 압박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됐어요. 아니, 무려 11년을? 1년 정도 쉬면서 생각하겠다고 한 것이 예. 이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제 자신에 대한 이제 생각으로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젊어서 꼭꼭 눌러놨던 어떤 억압된 감정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예. 성공해야 한다든가 예. 뭐 그런 강박,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공황장애가 아. 한 2012년 겨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심하게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육체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다 극복을 하신 거예요? 다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나 네. 공포나 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노래를 다시 내가 꼭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이런 부담감 없이 즐기면서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지금은 정말 그런 것 없이 네. 그 녹음하는 순간 만들고 싶은 소리 있잖아요. 예. 표현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더 즐겁게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임현정 씨. 지금 제가 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 일반인의 감수성의 한 3배, 4배? 유리할 감수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명곡들을 작사, 작곡, 노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이 곡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네. 이게 정말 명곡이에요. 제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 PD를 했었는데 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느 때 틀어도 무조건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명곡 한 20곡 정도를 음악 PD들은 항상 아유. 머릿속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중에 한 곡이 바로 저한테는 이 곡이었어요. 무조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그 사실 제가요. 첫사랑이나 뭐 사랑은 봄비처럼 이렇게 알려진 노래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이 특별히 없어요. 네. 그 당시 곡을 만들 때 예. 번반이의 머리를 막 쭈그리고 네. 막 좋은 노래가 나에게 제발 떠오르길 바라면서 그렇게 곡을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안 될 때는. 잠깐만요. 저는 예. 사실은 비 오는 날 거리를 걷다가 문득 악상이 떠오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그 노래는 예.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떠나고 잊으라는 한마디로 떠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든 노래고요. 해석을 여러분이 훨씬 좋게 해주신 거죠. 임현정 씨. 네. 장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장인. 저는 이제 장인은 사실 아니고요. 장모가 아,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 하지 말라고 많이 지적받습니다. 아, 임현정 씨 같은 여린 감수성의 소녀 감수성의 분도 그런 아재 개그를 하시네요. 제가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해서요.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장모가 되고 싶으신 장인. 11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더 부지런히 활동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활동 계획은 좀 세워놓으셨어요? 또 새 싱글을 준비해서 예. 여러분께 음악을 들려드리고요. 내년에 정규 앨범을 낼 때 1집 이후로 사실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단독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죠. 이거 네.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녹음돼 있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그 네.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을 두고 봄 캐럴이라고들 많이 해요. 아, 네. 그런 네.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 처음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계절 벚꽃 필쯤 되면은 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로이킴의 봄봄봄, 예. 네. 이면정 씨는 벚꽃 엔딩 들으시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은 이면정 씨 노래를 찾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정말 솔직히 좋으실 것 같아요. 좋다기보다요. 좀 얼떨떨하다고 할까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곡이 나의 곡이 아니라 여러분의 곡이라는 생각이 자꾸 강해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 신곡들 좋은 곡들 내주시길 바라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께 짧은 인사 남겨주시겠어요? 네. 아, 제가 이 사랑이 온다를 곡을 쓸 때는 예. 정말 그 신체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할 때 쓴 노래예요. 아.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건 거죠. 사랑이 온다고요. 가난한 너의 마음에 사랑이 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면정 씨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1년 만에 새로운 싱글 사랑이 온다로 컴백했습니다. 가수 이면정 씨였습니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그대가 온다 내 마음으로 온다 그대가 온다 그대가 온다 그대가 온다 그대가 온다 내 마음으로 온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그 주인공들의 희생과 피 흘림 생각하면서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